이덕화의 영상이 재미없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이 참 좋은데 재미가 너무 없어서 인기를 못 끄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덕화의 영상이 재미없다고 조롱하는 새끼들도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 실력이 쥐뿔도 없는 새끼가 영상도 더럽게 재미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을 학술적 완성도, 예능적 완성도, 기술적 완성도의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의 학술적 완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처럼 머리가 뛰어나게 좋고 어떤 학문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대체로 논문 집필에 집중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술적 완성도가 높은 영상은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음미하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나 재미있습니다. 궤들의 불완전성 정리가 주는 재미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증명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 영상이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한국 성인들의 평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오락 영화를 즐기려고 극장에 들어서는 사람과 이기적 유전자를 즐기려고 첫 장을 펼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락 영화처럼 즐길 만한 영상을 사실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 속의 목소리와 영상이 서로 싱크로되지 않는다고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와 참고서를 펼치고 공부할 때 여러분은 교과서와 참고서가 저절로 싱크로되기를 기대했습니까? 제 영상을 정말로 즐기고 싶다면 때로는 동영상을 일시정지시킨 다음에 인용된 논문 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정리한 것을 정독해 보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영상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란 걸 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이덕화의 영상을 그런 식으로 음미할 수 없다면 그냥 딴 데 가서 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학술적 재미를 주는 곳이지 예능적 재미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의 영상은 대단히 건조합니다. 양념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상이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생존을 위해 꾸역꾸역 먹어야 하는 퍽퍽한 건빵 같습니다. 양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루는 학술적 내용에 비해 대단히 간결합니다. 이 때문에 말초적 재미가 적겠지만 핵심 지식과 핵심 논리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때로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제 문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책에서도 영상에서도 학술적 엄밀성을 지독하게도 추구하는 저의 고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술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예능적 양념을 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덕화가 리처드 도킨스만큼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이덕화의 영상을 낑낑대면서 정독할 겁니다. 당장 재미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덕화가 과연 천재인가, 적어도 영재라도 되는가, 이덕화가 과연 진화심리학 전문가인가, 철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프로에 필적할 만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이덕화가 최재천 교수를 깐 영상 28편을 정독해 보십시오. 서울대에서 교수식이나 헤쳐먹은 70만 유튜버 최재천보다는 이덕화가 진화심리학과 철학을 훨씬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28편을 정독하고도 최재천이 이덕화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게다가 그걸로 이덕화를 조롱할 용기까지 있는 새끼라면 그냥 딴 데 가서 놀면 된단다. 여기는 지능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지 너 같은 찐따 새끼가 오락 영화처럼 즐기는 곳이 아니란다. 이덕화의 학술적 능력이 궁금하다면 직접 쓴 진화심리학 책 두 권을 정독해 보십시오. 대중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학문적 완성도를 추구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정독한 이후에 이덕화가 한심하다고 단정할 정도로 빡대가리 새끼라면 당신을 위한 오락 유튜브 채널들은 널려 있으니 거기로 꺼져주세요. 제 영상의 기술적 완성도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재미가 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획, 논문 검색, 대본, 녹음, 촬영, 인터넷 검색, 이미지 제작, 동영상 편집, 제목 정하기, 썸네일 제작, 번역, 자막 등을 몽땅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술들과 기법들을 빠른 시간 안에 배우기는 힘듭니다. 이런 방면들에서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처럼 목소리와 영상의 싱크로가 높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절대로 제작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미지와 영상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배울 생각입니다. 싱크로율이 높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 과정과 대본 작성 과정에서 훨씬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싱크로는 저절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학습용 진화 심리학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한 편도 제작합니다. 반면 싱크로율이 높아서 편안히 진화 심리학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은 일주일에 한 편밖에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조회수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기에 이 길도 꾸역꾸역 개척할 생각입니다.